유치그래. 이 아저씨 때 이제 백제가 막 핵으로 진출하는 일이 벌어져. 근데 진출을 그냥 했더라고 하면 못 믿겠지. 뭔가 나라의 기틀이 마련되어 있고 안건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려 불교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사라고 하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고대 국가 때 배웠던 그런 이제 스님들이 있죠. 활약했던 스님들 또는 이제 불교를 언제 받아들였는지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소수림왕, 백제는 침류왕, 그다음 신라 같은 경우는 법흥왕 이렇게 했었고 뭐 이제 등장했던 이제 유명한 스님들 중에서는 의상, 뭐 원효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 이어서 이제 고려 시대 이제 불교사야. 자, 고려 시대에는 역시 또 초기에는 호족, 중기에는 문벌귀족, 무신정권, 그 다음에 원간섭기, 권문세족 이렇게까지 쭉 이어갈 거야. 그 틀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고려사 개요라고 했던 거야. 계속 그 시대 고려라는 시대가 있지만 그걸 또 잘게 쪼개가지고 계속 이제 그 특징들, 그 짜개진, 이제 쪼개진 그 특징들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걸 개요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이제 빛을 발하는 거지. 자, 먼저 보자. 초기에는 이제 호족이 이제 정권을 잡았어. 이제 그때는 이제 요때 불교는 어떤 색깔이었고 어떤 일을 하게 됐는지 또는 이제 불교에 관련된 정책으로는 뭘 하게 됐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볼 거야. 자, 먼저는 태조 왕건이야. 왕건 같은 경우는 개경에다가 주변 사찰을 건립을 했어. 엄청 큰 절로는 한 10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뭐 한 70개 정도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그 정도의 절이 이제 건립이 됐다 그래. 근데 태조가 불교를 좋아했던 이유는 이제 태조가 고려를 건국하고 삼국을 통일하는 이제 후백제를 멸하고 그다음에 신라를 통합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불교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 그 신순겸이 대신해서 죽고 이제 왕건이 도망가는 그런 이제 패했던 전투 공산 전투에서 사실 이제 왕건을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승려들이라 그랬잖아. 이제 여러 절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 사찰을 많이 짓고 불교에다가 특혜를 많이 베풀기도 해. 자, 개경에다가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사찰을 개경 주변에 사찰을 건립을 하고 훈효십조에 보면 첫 번째 나와 있어. 첫 번째 우리 고려를 건국하게 된 거는 부처님의 도움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 훈효십조 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뿐만 아니라 훈효십조에는 불교 행사들을 장려를 하지. 그래서 연등회라든지 이제 팔간회 같은 것을 이제 되게 중시했다라는 거. 연등회, 팔간회. 연등회는 이제 등불 밝혀가지고 이제 행사하는 거야. 불교 행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팔간회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불교에서 금하는 게 있었어. 8가지. 금하는 게. 뭐 있을까? 거짓말 하지 말고, 뭐 음욕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있을까? 먼저 살생하지 말고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좀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좀 반성할 수 있는 아무튼 축제 분위기야 이때 축제. 그리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토착신들까지도 같이 해가지고 하는 행사야. 이때 되게 크게 이루어졌던 행사고 연등회 같은 경우도 엄청 크게 이루어진 거야. 그다음 팔간회 같은 경우는 외국 사신들도 와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행사였다라는 거. 불교 색깔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 토착신까지도 같이 융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팔간회다. 자, 광종 같은 경우는 과거제를 시행했다 그랬잖아. 후주 쌍기에 의해서 과거제를 시행했는데 그 과거제 안에는 시험 안에는 승과 시험도 있었다라는 거. 스님 되려면 이제 시험을 봐야 됐다라는 거잖아. 근데 독특하게 그 과거제는 무과가 없다라는 거. 자, 승과 시험을 통해서 이제 승계를 이제 받게 돼. 승계를 받게 되고 교종 선종이 나눠져 있어. 교종 선종이 나눠져 있는데 교종 같은 경우는 여기 합격을 하면 승통이라는 이제 관계를 주는 거야. 이제 승계를 주는 거야. 이제 직분이야, 직분. 그 다음에 대선사는 이제 선종. 선종 시험 이제 합격하면 선종 승려들한테는 대선사라는 칭호를 주는 거지. 그리고 이 친구들은 더 나가가지고 그 중에서도 더 뛰어난 승려들이 있으면 왕의 스승이 되는 거야. 스승 사자야. 나라의 스승 또는 왕의 스승. 이렇게 해서 왕사, 국사라고도 칭해. 대단하지. 승려들 되게 잘 나가는 거야. 또 하나, 이제 이때는 사찰에다가 토지나 노비도 이제 주는 거야. 토지도 주고 노비도 주는 거지. 사찰에서 일할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승려 같은 경우들은 면역의 혜택도 줘. 면역. 여기 광중에서 유명한 스님이 나오는데 그게 균여야. 균여. 균여 같은 경우는 사실 종교가 이제 그리고 원래 호족은 선종하고 친했지만 이제 왕이 되고 정권을 잡고 안정화가 되면서 선종보다는 다 교종을 추구하게 돼. 교종. 균여도 사실 교종 승려야. 왜 그러냐면 선종 같은 경우는 되게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누구나가 다 이제 부처가 될수 있다. 요런 이제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 반면에 교종 같은 경우는 왕실이나 이제 귀족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이제 좀 일반 그 민중들하고는 좀 차별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 그래서 이제 교종으로 다시 이제 회귀를 한 거지. 자, 이 아저씨가 지은 절은 귀법사야. 귀법사. 이제 귀법사라는 절을 짓고 여기서 뭐 했냐면 화엄 사상이라고 있어. 화엄은 이제 교종 중에 하나야. 자, 교종은 다섯 개의 종이 있어. 그래서 교종에는 이제 다섯 개의 교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엄종이라고 있어. 화엄종 여기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법상종이라고도 있어. 나머지도 있는데 쓰진 않을게. 법성종, 계율종, 이렇게 열반종이 있는데 쓰지 않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화엄종하고 법상종이 제일 중요해. 법상종이. 근데 이 화엄종도 사실 좀 나눠져 있었어. 화엄종 같은 경우도 이제 북악파 화엄종 또는 남악파 화엄종 이렇게 막 나눠져 있었어. 되게 복잡하지. 쓰진 않을게 그냥 쓰진 않을게. 근데 요거 같은 게 아무튼 나눠져 있었고 이 균여 같은 경우는 북악파의 화엄종 승려였거든. 그래서 북악파를 중심으로 남악파를 통합하려고 그런 운동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귀법사를 만든 거야.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모일 수 있는 본부가 필요하잖아. 이제 기지 같은 게 그런 일을 시행할 수 있는 화엄종이고 법상종 같은 게 이렇게 보자. 자, 화엄종은 또 사실은 누가 더 좋아하냐면 왕실을 되게 좋아해요. 왕실이 지원해 주는 게 화엄종 교단이고 법상종 같은 경우는 귀족들이 되게 지원을 많이 해줘. 특히 인주이씨라 그래. 그 이자겸이 이제 여기 인주이씨야.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겠지. 그리고 또 이 왕실 지원해주는 화엄종 대표하는 절로는 흥왕사라고 있어. 흥왕사 엄청 많이 나왔지. 정치사에서도 많이 나왔잖아. 흥왕사의 변에서 공민왕하고도 관련이 좀 많고 현종 때 지은 거고 흥왕사에 좀 절이 있고 그다음 여기 같은 경우 현화사라고 있어. 현화사 법상종을 지원하는 그런 아니 귀족들이 지원하는 법상종 관련된 절이 현화사야. 현화사. 그냥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가볍게 알아놓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 아무튼 이 분열되어 있던 화엄종을 이제 화엄사상을 같이 이제 정비라고 써있지만 통합하는 데 이제 핵심이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 화엄종뿐만 아니라 교종을 통합하려고 그래서 교종. 나머지는 몰라도 되고 그냥 법상종 특히 이제 법상종을 통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이 다음에 의천도 그렇고 그래서 얘가 주장했던 게 성상융회라는 사상을 이제 주장을 해. 그렇게 하면서 화엄종 중심으로 법상종을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 철학이야 철학 이렇게 했다라는 거. 근데 결국 실패해. 광종 죽고 나서 실패하고 또 분열됩니다. 분열되는 거. 그 다음에 이 초기 때 이제 있었던 불경으로는 초조대장경 몇 번 나왔지? 처음에 만든 대장경. 대장경은 불경을 얘기하는 거야. 불경을 우리나라 말로 대장경이라 그래. 여기서 또 상식으로 가자. 이 경자가 들어가잖아. 경. 경이 들어가면 여기 이걸 지우고 이걸 지우고 할게. 자, 보통 경이 들어가면은 이제 부처님 말씀이야. 부처님 말씀. 이제 부처님이 이제 설파하셨던 말씀, 뭐 석가모니 같은 경우가 되겠지. 그걸 이제 경자를 써. 그래서 불경, 대장경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말씀했어. 또 하나님이 말씀했어.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야. 경. 그 다음에 율이라는 거 써. 율. 율 같은 경우는 부처님이 한 말씀 중에서 규칙들을 또 정리해 놓은 거야. 규율 같은 거. 규율, 뭐 규범 이런 거야. 그래서 율 같은 경우 그래. 그러니까 경이 더 급이 높은 거지. 직접 그 신이 얘기한 거니까 종교 지도자가. 그 다음에 율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시행 세칙 같은 거 지키는 것들 정리해 놓은 거야. 그걸 율법이라 그래. 율법이라고도 하고 뭐 교회에서도 율법이라고 쓰잖아. 근데 율법이 중요하냐 아니면 예수님이 한 말씀이 중요하냐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막 너무 이렇게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 율법주의 막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경율 론이라고 있어. 론. 논이라고도 하고 론이라고도 해. 그냥 론이라고 쓸게. 론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경과 유를 막 해석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해석한 거. 그래서 무슨 론, 인간 론, 뭐 기동 론, 뭐 론자 들어가는 게 다 그런 거야. 이론이야. 이론. 이런 것들. 경과 유를 해석한 것들. 상식으로 그냥 알아놔라 하는 거. 자, 여기는 경이 들어갔네. 그러면 부처님 불경 얘기하는 거야. 부처님 말씀. 그래서 왜 만들었냐? 이거를 거란 침략을 대비. 대비라고 했는데 방어, 거란 침략 좀 막아주세요 라는 차원으로 부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만든 게 초조대장경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기로 넘어갈게요. 자, 중기의 주인공은 문벌귀족이야.
문벌귀족은 호족이 이제 문벌귀족화된 거야. 그 다음에 중앙으로 가지 못한 호족은 향리로 있다는 거야. 향리는 쭉쭉쭉 가서 나중에 신진사대부가 된다라고 알면 돼. 자, 이제 중계 문벌귀족 보면, 이제, 중계 문벌귀족이래. 이 시대의 불교를 보면, 자, 이때 개혁하려는 운동이 되게 많이 일어나. 자, 개혁을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교종과 선종이 되게 분열되어 있었어. 아까 얘기했잖아. 균여 같은 경우가 일단 교종이라도 좀 통합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물론 이제 선종도 해보려고 했지. 근데 완전 다 아작난 거야. 광종 죽고 나서. 그러니까 더 분열이 심해지는 거야. 한번 이걸 볼까? 그런데 만약에 분열이 일어나잖아? 분열과 타락이라고 할게. 자, 분열이 일어나면은 해결책으로 뭐 해야 될까? 분열이 일어났어. 그럼 뭐 해야 돼? 통합해야지, 통합. 통합해야 돼. 그럼 타락한 건 어떻게 해? 타락한 거는? 타락한 걸 뜯어 고쳐야 되겠지. 그래서 개혁한다라고 그래. 개혁. 거꾸로 하면 큰일 난다. 타락한 거를 통합한다? 그럼 큰일 나지. 분열된 건 개혁한다? 그럼 더 쪼개지겠지. 그러니까 분열한 거는 통합해야 되고 타락한 거는 개혁해야 돼. 자, 이건 분열했잖아. 그럼 자꾸 뭐 하려고 할까? 분열했으니까. 통합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교종 자체도 통합하려고 하고 숙제거리가 많은 거지. 더 나아가서 선종까지도 통합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 타락한 거는 나중에 개혁하려고도 나와. 이제 진율 같은 사람들이 나올 거고. 자, 이때는 교종이 계속 융성하는 거야. 심지어 문벌귀족이 됐어. 호족만 하더라도 선종에 대해서 그렇게 배척하지 않았는데, 이때 문벌귀족화 되면 거의 선종보다는 거의 메인은 교종이 되는 거야. 교종이 융성했고, 화엄종과 법상종이 대표적이었다. 여기 써놨네. 아까 괜히 썼네. 저 화엄종 같은 경우는 왕실의 지원을 받았고, 법상종 같은 경우는 귀족인데 인주이씨, 경원이씨라고 돼. 인주이씨의 지원을 받았다. 이자겸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얘네들의 돈을 막 받아. 부자가 돼, 절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타락하는 거야. 자, 그 중에 첫 번째, 외형적인 발전을 계속 추구하는 거야. 외형적으로만 발전을 하는 거야. 일단 사람들의 뭐, 아픔을 돌보거나 사람들의 내세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이용해 먹는 거지. 뭐 하는 데 있어서? 사람 끌어모으는 데 있어서. 끌어모으는 데. 특히 누구? 돈 되는 사람들. 외형적인 발전. 더 큰 절. 큰 절. 큰 교회. 뭐 이런 것들이잖아. 타락하는 거지. 그 다음 또 하나는 형식에 얽매이게 되는 거야. 형식에. 자꾸 형식. 야, 교종하고 선종하고 자꾸 분열됐잖아. 그럼 자기 이론만 더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 이론 외에는 다 배척해버리는 거야. 조금. 약간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더 배척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 우리 교종에서 지켜야 되고 교종 중에서 화엄종 또는 법상종 서로 지켜야 될 게 형식만 더 구색을 갖추게 되는 거야. 본질이 아니라, 본질이 아니라. 저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진짜 유명한 말이 나온단 말이야. 안식일이라고 있어, 안식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 가는 날이야. 토요일 날 가든 일요일 날 가든 아무튼 교회 가는 날인데 그 우리는 막 그걸 목숨 걸고 지키잖아. 막 그날 시험 있으면 토익 시험 있으면 시험도 안 봐. 그냥 거기 종교 그 모임에 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냐. 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난 그게 성경의 핵심이라고 봐. 핵심이야.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막 그걸 올가매잖아. 그게 형식이야, 형식. 형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파가 자꾸 분열되는 거야.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종파가 분열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색깔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색깔에 맞게끔 다양한 이제 종교의 색깔들이 등장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야. 같은 불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근데 틀린 얘기지. 왜냐하면 순수하게 그렇게 되는 수가 없어. 다 정치적인 이유로 분파된 거거든. 다 그렇게 나눈 거야. 이제 나중에 세계사 배울 때도 나온단 말이야. 종교개혁 파트에서 나올 때 계속 분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정치적. 진짜 종교의 색깔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라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겠니? 이웃을 사랑해야지. 막 집회하지 말라는데 그냥 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 일단 나는 그렇다 치자. 나는 뭐 신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막 무조건 그걸 지켜야 된대.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이상한 그 코로나에 걸렸어. 그럼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 또 그게 전파될 거 아니야. 그치? 코로나 병 걸릴 거 아니야. 근데 그 걸린 사람이 그 가정에 좀 노약자가 있다고 생각해.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건데, 그치? 종파 분열이 결코 좋은 게 아니야. 진짜 통합할 수 있어야 돼. 진짜 종교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은 그 종교를 진짜 완전 꿰뚫은 사람, 종교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제대로 종교를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지. 성경을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한다잖아. 불경도 마찬가지야. 불경도 딱 한 단어로 딱 만든다고 하면 자비 또는 뭐 사랑, 이렇게 될 것 같아.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타락한 거를 이제는 개혁을 하기 시작해. 타락한 건 개혁하고 분열한 건 뭐한다? 통합한다. 그래서 의천이라는 사람이 뭐해? 통합하는 거야. 통합. 의천이라는 스님 기억해야 돼. 문종의 넷째 아들이고 숙종의 동생이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근데 실패해. 결국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난 실패할 줄 알았어. 교리를 통합해야 되는데 교단을 통합해버린 거야. 교단. 그러니까 교단을 통합했다는 얘기는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걸 통합했다는 얘기야.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럼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어. 왜? 근본이 다른데. 교리가 통합되지 않고 교리로서 서로 뭐가 얘기가 되지 않았어. 일치가 되지 않았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 그렇지 않겠니? 한 그 교단 안에, 한 종파 안에 리더가 있지만 좀 영향력 있는 부리더나 막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사람들 다 이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나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왜? 교리가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결국 실패했어. 어쨌든 그래도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야. 의천이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 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통일신라의 원효야. 원효. 자, 이 사람은 이제 흥왕사에서, 흥왕사 자꾸 나오네. 흥왕사 지워버렸네. 자, 흥왕사 같은 경우는 화엄종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왕실, 왕족이거든. 그래서 그래. 화엄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는 거야. 얘도 역시 화엄종을 중심으로 법상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이 의천은 사실 균열을 좀 싫어했어. 그래서 어쨌든 의천의 이 교단 통합운동, 그러니까 불교를 통합운동을 했는데 실패하거든. 실패하고 균협파, 의천파로 또 나뉘어. 아무튼 결과는 그래. 자,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고 또 하나 국청사라는 또 절도 만들어 본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해동 천태종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창시를 하는데 이거는 뭐였냐면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한 거야. 여기까지 나갔네. 자, 핵심은 뭐야? 얘는 교종이야. 교종. 그렇기 때문에 선종을 메인으로 할 수 없어. 교종을 메인으로 해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했던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건. 첫 번째는 교관 겸수야. 교관 겸수. 두 번째는 성상 겸학이야. 이거는 교하고 관을 같이 겸해서 수행하라 이런 뜻이야. 화엄종 통합하는 데 쓰는 거야. 교하고 관을 겸해서 수행해라 이런 얘기야. 근데 앞에 교가 나왔어. 교. 이건 교종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자기가 얘기하는 이제 화엄종, 자기가 추구하는 그 화엄종 교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화엄종을 이제 통합하고 그 다음에 성상겸학이라 그래. 성 같은 경우는 화엄종을 얘기하고 상 같은 경우는 이제 법상종을 얘기하는 거야. 앞에 뭐가 있니? 성이 있네. 그 화엄종을 중심으로 뭘 통합해? 교종을 통합한다라고 보면 돼. 그럼 선종은 뭐로 통합하냐? 이 천태종으로. 천태종. 이게 하나의 이론이야. 이론 하나 만들어야 통합을 할 수 있잖아. 아까 얘기한 대로 교리처럼. 해동 천태종을 중심, 해동 천태종의 이론을 가지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다. 근데 핵심은 요 교관 겸수, 성상 겸학.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 아저씨는 교장 도감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도감이 들어가면 임시기구라 그랬어. 뭐였냐면 속장경이라는 걸 만들려고 그랬어. 속장경. 경자가 들어갔네. 이거 말고도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이라는 걸 만드는데 아무튼 그거는 여기 쓰지 않고 넘어갈게. 그다음에 결국 의천에 통합운동은 실패했다. 오히려 교단이 더 분열됐다 이거야. 균협파하고 누구지? 의천파하고 이제 분열됐다라는 거. 분열, 통합 이루어지지 않았어. 자, 이거를 완전히 통합하고 개혁을 하려고 시도를 했고 어느 정도 성공한 스님이 이제 다음에 등장해. 이걸 빼먹었는데 이 교 같은 경우는 이론을 강조하고 있고 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행을 좀 강조하고 있어. 수행. 선종이겠지? 자, 이제 칠판 자리를 바꿔서 이제 무신정권 시기로 갈게요. 자, 무신정권 시대에도 불교는 여전히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형적인 발전을 추구했잖아. 그래서 돈이 많잖아. 그리고 이제 분열되다 보니까 자기 것만 옳다라고 해. 그리고 형식이 얽매이게 되는 거야. 분열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일어나냐? 불교가 세속화가 되는 거야. 계속 완전히 세상화 되는 거지. 장사도 하고 그래. 나중에 장사도 하고 기와도 만들어서 팔고. 뭐 장사가 꼭 나쁘냐 이럴 순 없지만 이때 뭐도 파는 줄 알아? 술도 만들어서 팔아. 근데 이 사찰에서 만들었던 술이 진짜 맛있었대. 세속화가 되는 거야. 세속. 그러니까 세속이란 말 어려운 말 아니야. 복을 추구하는 거야. 복. 나만 잘 되게 달라면 복을 추구하는 거야. 불교 본연의 그런 가치 또는 그 이론에서 벗어나가지고 구복이라 그러거든. 자꾸 현세의 구복만 바라는 거야. 이기적이게 될 수밖에 없지. 외형 발전을 계속 추구하고. 자, 이러다 보니까 신앙 결사 운동이 일어나. 결사라는 건 신앙에서 개혁하자는 얘기야.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뜻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불교를 정화하려는 뜻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생활하고 어떤 개혁을 추구하는 그런 운동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신앙 결사 운동이야. 이게 만들어졌어. 그리고 이때는 누가 뜨냐면 선종이 떠. 무신정권 때는. 자, 왜 그러냐? 무신정권 때 교종이 탄압을 받거든. 귀법사의 난이 일어나. 이제 귀법사는 교종에 그 관련된 절인데 거기서 그 무신들한테 반란을 일으켜. 무신 시대 때 반란을 일으켜 버리거든. 그래서 교종을 탄압하고 교종 말고 선종을 지원해 주기 시작하는 거야. 무신이. 이때까지는 거의 교종이 짱이었는데 이제는 선종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라는 거. 자, 이때 첫 번째 타자 진울 아저씨가 등장해. 엄청나게 중요해. 진울. 자, 진울이 신앙 결사 운동을 만들어. 신앙 결사 운동을 하는데 이 의청 같은 경우는 교단을 통합하려고 했잖아. 근데 진울 같은 경우는 교리를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만들었던 게 결사 운동 이름이 수선사야. 수선사. 뭐 단체 이름도 되고 절 이름도 돼. 수선사. 지금은 강진에 있는 순천에 있는 송광사라고 해요. 송광사. 현재는 이제 송광 나중에 송광사로 이름 바뀌어. 자, 수선사 결사 운동을 해. 자, 여기서 그럼 얘네들 모여서 뭐 했냐, 운동을. 경 읽는 거야. 부처님 말씀 읽는 거야. 불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읽고. 또 하나. 그러니까 돈 이런 거 관심 없이 진짜 본연의 일을 하는 거지. 불경을 열심히 읽고, 그 다음 선수행을 하는 거야. 선수행을 참선하는 거야. 선종은 원래 참선 많이 한다 그랬잖아. 참선하는 거고, 깨달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공부하고, 깨달을 때까지 선수행을 하는 거지. 그냥 노동도 하는 거야. 남들한테, 귀족들한테 막 받으면 돈이 많아지면 타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스스로 자급자족으로 하는 거지. 노동하는 거야. 독경, 참선, 노동. 되게 중요해. 이게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었지만, 서양사에서도 이렇게 이제 종교가 타락해.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해가지고 수도사들이 모여서 이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거든. 수도원 운동, 뭐 베네딕트라든가 해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 그것도 비슷해. 역시 공부하고 자기가 스스로 뭐 노동도 하고 또는 이제 뭐 다른 영주들이 아니라 교황한테만 충성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 자, 넘어가고 이 아저씨가 이제 종파를 하나 만드는데 그게 조계종이야. 조계종. 이제 선종에 있는 조계종.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조계종이 엄청나게 클걸? 제일 많을 것 같은데, 불교에서. 자, 조계종을 만들었어. 이 종파에서 뭐 했냐? 통합운동을 하는데 주인공은 누구냐면 선종이야. 선종. 의청 같은 경우는 교종이 중심이 돼서 선종을 통합했잖아. 근데 진울 같은 경우는 선종이 중심이 돼서 교종을 통합하는 운동이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써줄까? 자,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종을 통합하는 거야. 아, 안 보이겠다. 안 보이겠어. 자, 선종 썼으니까.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통합하는 거야. 의청 같은 경우는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다. 아, 근데 숙제거리가 많았지. 교종 자체도 막 갈라져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론을 내놨는데 도노 점수 엄청나게 중요해. 도노 점수 또는 정해쌍수. 자, 도노 점수는 어려운 말 아니야. 도노가 갑자기 깨닫는 거야. 참선하면서 깨닫는 거야.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구나. 이걸 딱 깨닫는 거야. 곧 내가 부처구나라는 거. 부처님이구나를 깨달아. 그리고 뭐 해? 점진적으로 수행하는 거야. 자, 내가 깨달아.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구나를 깨닫고, 같은 마음이구나를 깨닫고, 그 다음 점진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야. 그게 도노 점수. 그럼 어떤 수행을 하냐? 했을 때 정과 해를 쌍 같이 수행해라 이 얘기야. 수행 방법이겠지. 정과 해. 정 같은 경우는 거의 내 마음가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마음가짐 같은 거 공부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 그런 그 마음가짐이라고 보면 돼. 그 마음가짐 뭐 나 공부하려면 일단 책상부터 다 깨끗이 하고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집중하는 거야. 정 같은 경우는 그걸 선정이라 그래. 그 단계에 이른 거를 집중하는 상태를 선정이라 그래. 마음가짐이지. 그리고 나서 해는 지혜야, 지혜. 이제 깨닫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일단 마음을 자세히 딱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해가지고 깨닫는 거. 지혜에, 지혜에 이르는 거. 그걸 해라 그래. 그래서 정과 해. 막 집중하고 열심히 지혜로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는 거지. 이제 지혜가 있다 보면 할 수 있잖아.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거. 이제 해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 자, 도노는 갑자기 이제 내가 부처님의 마음,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구나. 라는 깨닫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점수. 수행을 점진적으로 하는 거야. 그럼 무슨 수행을 할 것이냐? 정해를 같이 수행한다. 그래서 정해 쌍수라 그래. 정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집중하는 거야. 내 마음가짐 잘해서 집중하는 거야. 하나에 집중하는 거. 다른 거 다 치우고. 해 같은 경우는 이제 판단, 지혜라고 보면 돼. 판단.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그런 판단을 얘기하는 거야. 마치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초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한 애들은 이제 조선 때 배우면 성략이라는 단어를 좀 접해봤을 수도 있는데 성략에서도 수행 방법이 이런 게 나와. 거경 국리라는 게 나온단 말이야.
쓸게. 아, 다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거경북리라고 있어요. 거경북리라고 있어요. 북리는 이제 마음을 바로 잡는다는 얘기야. 마음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거경 같은 경우는 내가 이치에 이른다. 그러니까 진리에 이른다. 진리를 추구한다. 이런 뜻이야. 일단 그러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마음 몸가짐을 바르게 한 다음에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근데 또 발전된 게 별걸 다 해주네. 경물치지라고 있어. 치지. 어떤 사물을 깊게 파고드는 거야. 이제 자, 마음을 깨끗이 해서 이제 이치에 이르는 거였잖아요. 이치에 이르려면 그 사물의 본질을 파악해야 되지. 그게 경물치지야. 파악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공부하는 거. 그게 경물치지야. 경물치지. 그렇게 하면 끊임없이 파악을 하면 뭐 이게 알치고 이르다 치야. 이를 치야. 그래서 완전한 지식에 이른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이제 진울의 후배가 등장해. 이제 조계종의 일대야. 일대. 일대 조계종의 뭐라고 해야 돼? 짱이라면 얘가 2대야. 2대. 해심이. 자, 해심 같은 경우는 제자지. 얘는 유교하고 얘가 원래는 유교를 공부했던 애거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진울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불교를 공부해. 해보니까 유교랑 불교랑 다를 게 없는 거야. 크게 얘기하고자 하는 본질은 똑같은 거야. 그 가치는. 그래서 유불일치설을 얘기하게 돼. 해심 같은 경우가. 자, 유불일치설을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심성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애거든. 심성.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성리학 같은 경우는 우주의 원리나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잖아. 심성, 예. 그런 걸 공부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 해심의 영향으로 성리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되게 돼. 이렇게. 해심은 이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요새를 볼게. 요새는 진울이 있었던 시대에 같이 존재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제 백년 결사운동이라는 거예요. 결사라는 거 아까 얘기했지. 개혁운동이랑 똑같은 건데, 백년사라는 걸 이제 얘는 짓거든. 모임 이름이기도 하고, 절이 이름이기도 하고, 백년사인데, 나중에 만덕사에서 이제 시행해요. 이게 또 이름 바뀌는 것도 있고. 이 백년 결사운동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연부를 외운다라고 했는데, 핵심은 이거보다는 더 쉽게 법화신앙이 있어. 법화신앙. 법화신앙은 뭐냐? 참회하는 거야. 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거고, 그 다음 그거에 대해서 참회하는 거야. 참회. 교회에서는 이걸 회개라 그러지. 그러니까 잘못한 걸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토우나 이제 지방민들이 이제 호응을 해줬지만, 근데 문제는 여기 얘네가 또 타락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딨지? 원 간섭기대로 가잖아. 이 백년사 같은 경우가 원 간섭기로 가면 왕실이나 권문세족하고 이제 붙어먹게 돼. 걔네들이 막 지원을 받게 되면서부터 타락해가지고 바뀌어. 이제 묘련사라고 해서 바뀌어. 완전 타락합니다. 자, 넘어가고. 자, 이때도 이제 불경이 등장하는데, 초조 대장경은 무신 정권 시기 때 이제 불타서 없어진다. 몽고라고 싸우잖아. 몽골 항쟁기 때 불타서 없어지고, 특히 2차 항쟁 때지. 그리고 부처님 막아주세요. 그 몽골에서부터 막아주세요. 그래서 8만 대장경을 만든다. 조판한다라고. 제조 대장경이라고도 한다. 자, 이제 원 간섭기 때로 갈게. 여기 앞에 초기, 중기, 무신정권까지가 많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별로 없어. 원 간섭기 때 가면 불교의 타락이 끝판왕이 됩니다. 끝판왕이 돼. 아까 똑같아. 계속해서 분열도 일어나고, 이제 무신정권의 등을 이제 뒤엎었잖아. 이제는 원 간섭기 때 되면은 권문세족의 등을, 권문세족의 백그라운드를 갖게 돼. 그러면서 또 여전히 돈이 많아. 토지, 노비, 고리대도 해, 고리대. 그러니까 이제 사채업 같은 것도 하고, 상업, 아까 얘기했지? 상업을 한다고 기와 만들고, 특히 술 만들어서 파는 거. 아주 타락합니다. 이제 돈에 대해서 맛을 알게 돼가지고 타락해. 그래도 이제 이때 또 개혁하려는 스님이 이제 등장해. 보우야, 보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공민왕 개혁기 때도 같이 활약했던 사람이야. 물론 신돈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신돈 때문에 아웃됐던 사람이고, 신돈 죽고 나서 다시 또 이제 등용이 돼가지고 좀 일을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원나라에서부터 임재종이라는 종파를 가지고 와. 가지고 와서 이제 개혁을 시도했지. 하지만 실패했다. 이 정도만 가볍게 알고 넘어가면 돼. 보우라는 스님은 조선시대에도 또 나와, 동명이인으로. 자, 말기에 가면 이제는 불교는 거의 끝장났어. 완전 타락한 상태야. 그랬을 때 이걸 이제 신진사대부가 등장해가지고 불교를 엄청나게까 비판해.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교는 사라져야 될 종교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 종교지 않냐. 왜냐면 속세를 떠나버리잖아. 부모님을 버려놓고 자기 혼자 스님 들려고 떠나고, 이런 것부터 비판을 하는 거야. 불교 비판, 강력한 비판이야. 대표적인 비판자가 이제 정도전이야. 정도전. 불씨 잡변. 이런. 이씨, 김씨 할 때, 부처님 할 때, 불씨의 잡소리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아. 뭐 잡스러운 변론이다. 뭐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잡스러운 소리.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 불교를 살펴봤고.
살펴봤고, 나머지는 이제 사실은 이제 불교가 메인이고, 통일신라 때라든지 고대국가 때도 도교하고 풍수지리를 살펴봤기 때문에 살짝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도교 같은 경우는 초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도교의 행사야. 그게 이제 성행을 했고, 예종 때 도교 사원을 지어. 보건궁이라고 해가지고 도교 사원을 간단하게 그냥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도교가 큰 역할을 못해. 뭐 민간 신앙에서는 역할을 많이 하지만 실제 지배층 사이에서는 그렇게 역할을 많이 못해. 뚜렷한 역할을. 왜냐? 교리가 없어, 일단. 그다음에 경전도 없고 교단도 없어. 오케이? 예, 민간 신앙에서 그냥 샤머니즘에 녹아져 가지고 이제 존재하는 거야. 자, 풍수지리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영향이 있지. 조선 시대까지도 영향이 있어. 자, 정치에 영향을 끼치고 특히 이제 도참 사상 같은 거 있잖아. 기룡화복 같은 거 예언하는 거. 어디다가 땅을 지으면 뭐 잘 될 거고 어디다 지으면은 망할 거고 막 이런 것들. 그다음 예언도 하는 거지. 여기서 뭐 왕이 태어날 거고 막 이런 거. 그래서 명당설이 나오잖아. 흥선대원군까지도 쭉 나오잖아. 그래서 명당이라는 영화도 있지. 자, 신라 말에는 이 송악길지설이 유명했어. 신라 말, 신라의 수도는 경주였잖아. 근데 거기 말고 송악, 앞으로 송악에서 왕이 나올 거야. 그래서 왕이 나왔지. 그래서 길지설. 고려 건국에 영향을 끼쳤고, 건국 초반에는 서경이 더 중요하다. 이제 서경. 그래서 삼경 중에 하나로 돼버리잖아. 이제 서경 같은 경우. 이제 송악도 이제 개경으로 해서 삼경, 그 수도고. 서경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이제 서경을, 그러니까 평양을 서경으로 승격시킨 다음에 북진정책도 이제 하게 되고, 또는 서경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지. 문벌귀족의 모순으로 묘청 서경천도운동 또는 묘청의 난이 일어났잖아. 1135년에. 그 다음에 중기로 가서는 한 문종 때 정도 왕이거든. 문종 때. 문종 때 정도니까 우리가 배웠던 그 문벌귀족의 모순이 드러난 인종이잖아. 그에 훨씬 더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래서 남경 길지설. 이때는 이제 한양이 뜨기 시작하는 거야. 한양. 동경이 있었는데 거기 말고 이제 남경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한양이야. 나중에 여긴 조선의 수도가 되지. 그냥 요 정도의 영향을 끼쳤다. 풍수지리설 같은 경우는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조금 내용이 많은데, 가볍게 이제 교과서랑, 교과서를 꼭 반드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하면 안 외워진단 말이야. 몇 번 반복하면서 이제 교과서를 같이 보면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지. 그렇게 하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는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